오케이, 신혜원 EF8입니다. 그동안 했던 거 5부터 5, 6, 7, 8. 5, 6, 7을 다 정리하는 8. 문장 세트. 시작할까요? The fox is sleepy and hungry. The fox is sleepy and hungry. The fox is sleepy and hungry. 오케이, 그래서 sleepy랑 hungry. 뜻이 뭐죠? sleepy는 졸린, hungry는 무슨 시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죠. 그 영어는 어떻니? 라고 물어보면 될 거고요. 이를 영어로 표현하면? How... 그렇지. How... 너는 어떻니?는 뭐였어요? 유조 네. are you 했네요.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떻니? 오케이. 만약에 이 여우가 수컷이라면 암만 길어봤자 he 암컷이라면 암컷이라면 she 응, 안 들렸어. 여기에 he is를 묻는 말 하면 뭐가 돼요? He is. 여기에 지금 he is하고 똑같은 게 있죠. 네. 또는 she is하고 똑같은 게 있죠. 네. 그럼 he is나 she is를 묻는 말 만들면 뭐가 돼요? How is he? How is he? 또는 how is she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영혼은 어떻니 하고 싶으면 How is the fox? How is the fox?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the fox? How is the fox? 했더니 The fox is sleepy and hungry. The fox is How is the fox? The fox is sleepy and hungry. The fox is sleepy and hungry.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시는 how 얘 뜻은 어떤이라는 뜻도 있다 했고요. 또 어떻게 라는 뜻도 있다 했어. 어떤지 묻고 싶을 때 how로 시작해서 물을 수 있겠네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He falls into a hole. He falls into a hole. Okay, fall의 뜻은 가을이란 뜻도 있고 떨어지다란 뜻도 있죠. 지금은 가을이란 뜻으로 쓰였어요. 떨어지다란 뜻으로 쓰였어요. 떨어지다란 뜻이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모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뭐가 숨어 있다 했어요? 하다란 뜻을 가진. 그런데 내가 떨어진다라는 표현은 I fall. 이렇게 to가 들어있으면 하다시의 모습이 그대로 사용되면 돼요. 근데 여기 지금처럼 누가 다 봤더니 그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he나 she나 it, he나 she나 it이 뭐를 한다라고 하다시를 가지게 되면 그 하다시 속에는 to가 아니고 does가 숨어있게 되고요. 그래서 fall이 아니고 does에 있는 s가 밖으로 삐져나와서 fall이 아니고 falls 해야 돼요. 묻는 말 하고 싶을 때는 여기에 있던 does가 1위로 가겠죠. 자, 그 다음에 hole의 뜻은 하나의 구멍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죠? 무엇 구멍. 근데 into a hole의 뜻은 into를 붙인 into a hole의 뜻은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는 어디로 떨어지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후? 후는 누군데요? 전에도 가르쳐 줬는데요. Where? Okay, 그래서 그는 어디로 떨어지니? Where does he fall? Okay, where의 뜻은 into a hole의 뜻이 구멍 속으로니까 어디로 라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그는 떨어진다. Okay, 누가다 라 해요. 이걸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는 거. 누가, 그 다음에 여기에 뭐뭐다. 누가다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비동사가 아니고 뭐 누가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알려드리면 비동사 am, is, are가 사용되는 경우 그리고 지금처럼 하다시라서 do나 he, she, is이라서 does가 숨어있는 경우 그 다음에 양념시 can 같은 게 사용되는 경우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중에 하다시 do가 아니고 does니까 여기에 숨어있던 does가 he 앞으로 가서 does he fall을 만듭니다 하다시일 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es he fall? 했더니 대답이 He falls into a hole. Into a hole. He falls into a hole. He falls into a hole. 오케이. 묻고 답하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Where does he fall? Where does he fall? 했더니 대답이 He falls Okay, 그래서 into a hole은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영어에서 궁금한 거 여섯 가지가 제일 앞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가 떨어진다 속에 어? 그가 떨어진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고 그 중에 does니까 여기 있던 does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does, he, 그리고 does가 밖으로 빠져나갔으니까 원래 모습대로 fall, falls가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알아두세요.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He says, "Help me to the rabbit and the tiger." 그렇죠. 여기에 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Fox. The fox. The fox 암컷인 것 같아요. 수컷인 것 같아요. He. 저 수컷이죠. 그렇죠. 말하다는 원래 뭐예요? 무슨 씨? 말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하다시고 내가 말한다 I say 네가 말한다 you say 우리가 말한다 we say 그들이 말한다 they say 그런데 그가 말한다 he says 그녀가 말한다 그것이 말한다 오케이 he나 she나 it이 뒤에 하다시를 가지게 되면 하다시 속에 s가 붙는데 그 이유는 하다라는 뜻을 가진 얘들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서 do가 들어있어서 원래 모습 그대로 쓰면 되고요 짧아서 밖으로 삐져나올 게 없죠 근데 얘들 속에는 뭐가 숨어있기 때문에 does가 숨어있기 때문에 s가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왔어요 오케이 But they are busy. But they are busy. Okay, they는 누구 대신 왔어요? 토끼랑 더 rabbit and the tiger. Okay, 몇 마리예요? 두 마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럿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The rabbit and the tiger 원래대로 했으면 But the rabbit and the tiger are busy 이렇게 되는데 이거 앞에서 어차피 얘기했었으니까 안만 길어봤자라 해요 이런 걸 보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busy의 뜻은 바쁜 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슨 시예요? 어떤 시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어, How are you? 예요? 그들은 어떻니? How are you는 너는 어떻니죠? 그들은 어떻니? 라고 물어야 되겠죠? 걔들은 어떻니? How are the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are they? 했더니 대답이? 어떡하지? 무슨 필요 없죠. 걔들은 어떻니? 라고 물었으면 그들은 바쁘다 하면 되니까 How are they? 했더니? They are busy. They are busy. 됐습니까? 이번엔 누가다가 요렇게 만들어졌네요. 아까 전에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고요. 첫 번째 방법은 비동사. 두 번째는 하다시라서 두나 또는 더즈가 숨어 있는 경우. 세 번째 양념시 can 이런 게 들어 있는 경우로 했는데 얘는 누가 그들이 뭐 한다 바쁘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렇죠. 여기 비동사 있잖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묻는 말 할 때 여기에 두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요. 비동사가 여기 읽어볼까요? They are를 묻는 말 만들면 Are they고요. 그 다음에 busy는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걔들 어때? How are they? 했더니 대답이 They are busy. They are busy. How are they? They are busy. 엄마야? 응? 오케이 마지막 문장. 오케이 잘했어요. The foolish deer jumps down the hole. 오케이 점프의 뜻은 점프하다죠. 그렇죠.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그럼 하다시 속에는 do가 들어있어서 그대로 사용되거나 does가 들어가서 끝에 하다시 끝에 s나 es가 붙는 경우 있는데 지금은 하다시 do예요. 하다시 does예요. 하다시 더즈죠. 그 이유는 누가 다를 찾아볼까요? 누가? 그 멍청한 사슴이 뭐한다? 점프한다죠. 자 이거 암만 길어봤자 암컷이면 she, 수컷이라면 he. 아까 전에 선생님이 he나 she나 또는 it 암만 길어봤자 했을 때 he, she, it이면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더즈가 숨어 있어야 된다 했죠. 그러면 down the hole. 자, the hole은 무슨 뜻이고? 그 구멍. 그 구멍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 구멍 서로 어울리죠. 근데 down the hole은 그 구멍 아래로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조금 이 대답 down the hole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ere does the foolish deer dump? Where does the foolish deer?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이거 수컷이라면 Where does he jump? 암컷이라면 Where does she jump? 하고 똑같은 규칙대로 does를 여기다 쓰면 묻는 말이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es foolish deer jump? 오케이 do는 왜 빼요?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the mo does the foolish deer?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es the foolish deer jump? Where does the foolish deer jump?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Where does the foolish deer jump?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The foolish deer
sleepy and hungry. He falls into a hole. He says, help me, to the rabbit and the tiger, but they are busy. The foolish deer jumps down the hole. 오케이, 하나 틀렸네요. 틀린 거 고쳐오시기 바랍니다. 잘했습니다.